안녕하세요, 디키 강사입니다. 자, 오늘 벌써 지디토이즈 아이언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이언맨 마크4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뭐 많이 봐와셨으니까요, 좀 스피드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언박싱 진행하겠습니다. 이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 느낌 블링블링, 역시 아이언맨 하면은 이 느낌이에요. 정말 오늘도 역시나 기쁨을 주는군요, 이렇게. 와, 벌써 지금 다섯 번째 열어봤지만 다섯 번 내내 계속 감동이네요. 그리고 확실히 아이언맨은 이렇게 빨간색과 금색이 블링블링하게 들어가야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전체적인 구성품 한 자리에 꺼내놔봤습니다. 지디토이즈 아이언맨들은 전부 다 이 구성품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각 베이스가 있고 스탠드가 있고요, 마크4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펙트 파츠들과 추가적인 색상의 손 파츠들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항상 똑같은 파츠지만 딱 있을 만큼 심플한 그런 구성이에요. 우선 아이언맨 마크4 본체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확실히 마크4랑 마크6가 진짜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디토이즈 벌써 이거 지금 다섯 번째 시간이잖아요. 마크6도 정말 멋있었는데 이 마크4랑 마크6가 워낙 디자인이 비슷하죠.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마크4랑 마크6가 제일 이 첫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아이언맨의 그 클래식한 슈트의 멋과 이 블링블링한 레드와 골드의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마크4가 진짜 멋있네요. 마크4 진짜 멋있는데요? 이거 마지막에 하길 잘했어, 정말. 야, 이 프로포션 한번 보세요. 이 블링블링한 이 느낌이, 야, 이 진짜 이거 너무 멋있는데? 아니, 이거 벌써 지금 제가 다섯 번째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야, 이거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요? 봐도 봐도 정말 매번 열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볼 때마다 이 느낌. 아, 너무 기분 좋은데, 이거? 정말 뭐 가성비 피규어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가격을 떠나서라도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핫토이를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퀄리티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절 가동 범위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거는 또 다르게 관절이 전반적으로 짱짱하네요. 무릎 이만큼 부러지고 발목이 항상 아쉬워요. 이렇게 쫙쫙 벌어지고 양팔도 이만큼씩 벌어집니다. 이 팔 부분은 이중관절로 돼서 한 번 더 꺾어져서 최대한 이만큼까지 더 꺾어집니다. 여러분, 지디토이즈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아이들용 장난감이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른들용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주변에 몇몇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아이들한테 줬더니 관절이 다 금방 부서졌다고. 애들용보다는 저 같은 어른들이 포즈를 잠깐 바꾸면서 진열을 하는 그런 용도로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손파츠 교체하는 거 또 보여드려야겠죠? 빼면 이렇게 잘 빠집니다. 잘 빠지고 이렇게 갖다가 강제로 끼면 잘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요 손바닥 파츠는 구멍이 뚫렸죠?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끼워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세에 따라서 이 파츠들을 번갈아 끼면서 가지고 놀기는 딱 좋아요. 이게 관절 가동 범위는 꽤 넓어도 생각보다 자세를 자연스럽게 잡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제약되는 범위가 많아서 자연스러운 포징을 잡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포즈 잡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지는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자세 저 자세를 바꿔보면서 나만의 자세를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포즈와 함께 좀 더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에다가도 파츠를 끼웠습니다. 이렇게 공중부양 자세를 할 수 있겠죠. 이 동봉된 스탠드가 근데 문제가 좀 약해요. 이 부분이 또 그냥 슉슉 빠져요. 이게 다 복불복이네. 어떤 거는 꽉 맞던데 어떤 것도 이렇게 잘 빠지고. 자, 이런 식으로 DP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중부양 스탠드를 활용한 몇 가지 모습을 좀 더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핫토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지지토이즈와 핫토이를 비교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 다이캐스트가 아니에요. 구판이에요. 구판 마크4. 프로포션이 구판 마크4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다이캐스트와는 다르게. 지지토이즈 마크4 같은 경우는 핫토이의 그 다이캐스트 버전을 베이스로 디자인이 된 것 같고, 요거 이제 핫토이의 구판이니까 요렇게 또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건 핑계고 제가 아이언맨 마크4의 다이캐스트가 없습니다. 아직. 핫토이를 입문하면서 처음 10년 전에 구매했던 건데, 구판 같은 경우는 워낙 발목 낙지 관절이 심해서 도저히 자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드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서 스탠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리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비교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4 구판과 지지토이즈 아이언맨 마크4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비교가 무의미한 제품이에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일단 크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전시의 용도나 전시 목적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지토이즈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동안 제가 리뷰했던 모든 지지토이즈 아이언맨들을 한 자리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항상 핫토이 아이언맨은 때샷이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지지토이즈도 때샷이 정말 멋지네요. 아이언맨은 항상 때샷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다섯 편 동안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어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었어요. 열 때마다 다 하나같이 계속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을 항상 실망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지토이즈의 아이언맨들의 리뷰를 모두 마치면서 제가 끝으로 소감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가성비 하잖아요. 근데 가성비라고 해서 무조건 싼 거는 가성비가 아니거든요. 핫토이의 프로포션을 많이 닮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얘는 핫토이 대비 가성비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가격은 가격이지만 크기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전시 공간이 DP 목적 자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핫토이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비슷한 크기, 비슷한 전시 목적을 가진 그런 용도의 피규어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피규어들 대비 충분히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가성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성인들 같은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3만원짜리 피규어를 사는 게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하나만 살 건데 저는 두 개만 살 건데 어떤 걸 추천을 해주시나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지지토이즈를 여기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버리면은 조금 아쉬운 점도 약간 남고 전체적으로다가 좀 비교를 하면서 상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 영상을 하면 좀 지루해질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는지 지지토이즈 스페셜, 제가 구매한 다섯 가지의 지지토이즈들 전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또 그거 하면서 추천할 만한 것들, 뭐 하나만 사면 어떤 걸 추천한다, 두 개만 사면 어떤 걸 추천한다, 왜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